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2월 25일 월요일 주식 쌍초보 탈출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죠. 특히 북미 간의 회담, 하노이에서 27일, 28일 예정돼 있고요. 무엇보다도 금요일 마감 시황들, 전 세계 시황들을 보면 안정적입니다. 크게 우려할 부분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잠시만요. 자, 전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다우존스 플러스 0.70 상승 마감, 나스닥 0.91 상승. 오늘 좀 버벅대네요. 반도체 지수 1.08% 상승. 그 다음에 독일도 0.30. 자, 브렉시트 우려가 있는 영국도 양호한 상황이고요. 자, 무엇보다도 중국이 1.91% 상승으로 상당히 큰 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자, 니케이라든지 대만의 가권이라든지 다 안정적입니다. 자, 중국과 미국이 무역협상 오늘 아침에 속보로 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일 시한이 지나도 추가 관세 하지 않고 매우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이. 그래서 좀 더 조율할 부분 남아 있겠습니다만 추가로 악화의 일로로 가지는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야간 우리나라 시장 마감 상황 보자면요. 상승 마감했거든요. 플러스 0.21% 상승. 외국인이 893계약 선물 매수하면서 마감했고요. 자, 콜옵션 7% 가까이 상승. 푸드옵션이 많이 빠집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치이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더 떨어져 있다라는 게 시장의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옵션이란 것은 비교적 큰 폭으로 등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대폭 하락하고요. 예상 외에 시장 방향이 옵션 쪽으로, 그러니까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전개됐을 땐 대박이 나는 게 옵션입니다. 그래서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다 어느 정도 치우쳐져 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보시게 되면 하락하던 추세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돌려냈고 조금 주춤하고 있는 과정에 외국인들 매도세 조금 넣어오고 있었습니다만 대번에 여기 있는 계산 대충 해봐도 지금 3천억 4천억 그죠? 한 6천억 정도 되는데 이 대번에 이틀 만에 매도 때렸던 거 다 거둬들였다. 그래서 이러한 수급 상황들 잘 간파를 한다면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니까 닥터케이도 포트폴리오 건설주에 조금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차, 삼성전자 이렇게 꾸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YG엔터테인먼트는 들어갔다가 가볍게 또 차익 실현하고 나왔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 여기 코스닥은 직전에 밀렸던 고점 부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조금 코스피보다 코스피가 주춤할 때 그래도 좀 잘 갔다면 이제 좀 바뀌고 있다. 코스피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 높다. 코스피는 조금 더 조정 내지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탄력이 떨어질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봐야 알겠죠. 자, 왜냐하면 코스피가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 규모가 당연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규제라든지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코스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바이코리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더 집중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이제 241선 여기 위에가 2270 정도 되는데요. 여기 라인을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 그것이 이제 급선무고 제법 탄탄하게 힘을 비축해 놨으니까 다시 뚫고 올라간다면 상당한 폭의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구간입니다만 그것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간 외국인이 같이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강력한 저항을 뚫을 수 있거든요. 급선무는 240일 인근 돌파. 그것은 의미하는 바는 여기를 지켜내던 상승 추세선이 무너졌거든요. 무너지면 어떻게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계속 저항받고 있는데 여기를 이번에 한 번에 뚫을 것인가? 내지는 여기를 터치할 때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실어 들어온 다음에 뚫을 수 있겠으나 한번 정도 조금 출렁하고 그 다음에 가지 않을까? 그 출렁이란 것이 뭐 심하게 요동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항을 한번 정도는 더 받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일선 지키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은 5일선이 약간 훼손됐는데 코스닥은 21선권인 733 정도 라인을 잘 지켜낸다면 별 무리 없겠고요. 여기 구간 코스피는 여기 구간 자 20일 인근 여기 구간 5일선 더 지켜주면 더 좋겠고요. 여기를 안 깬다면 양호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받쳐놓을게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목이 좀안 좋네요. 저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좋아요는 좀 눌렀습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핸드폰 세로로 하고 우측 상단에 있는 거 채팅란 꼽혀하고 왼쪽에 있는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채팅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실시해 주십시오. 자, 앞전 주말에도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을 흔들었지만 말 그대로 흔들기다. 대박 깨는 척 했지만 덜 올리고, 대박 깬척 했지만 덜 올리고 하면서 조금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어 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은 됐는데요. 왜? 외국인 입장에서 너무 다 따라오는 거는 원하지 않겠죠. 지금 동시효과 상황 잠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 군들 지금 건설 쪽 현대건설 하나 빼고 어느 정도 양호합니다. GS건설 1.4% 상승.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그냥 가볍게 들어왔어요. 매수 단가 위보단 있는데 이거 뭐 별로 걱정할 거 없고요. 현대차. 현대차 약간 약세인데 우려할 거 없다. 셀트리온 동시효과에서 2% 마이너스 걱정되고 셀트리온 걱정된다 했더니 댓글에 뭘 복용하는지 몰라도 마이너스 2% 시간에가 뭐 폭락이냐? 내일 양봉 예상 되는지 한번 보고 눈이 있으면 좀 똑똑히 방송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단순하게 하루 이거 빠진다고 셀트리온 위험하다 했겠냐? 머리는 악세사리로 들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때 추세 무너질 때뭐 했냐? 상승 추세가 깨졌는데도 미련하게 들고 있는 건 잘못됐다. 이게 요점이다. 뭘 복용하려는지 몰라도. 똑똑히 봐라, 이? 어떻게 되는지. 셀트리온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단기 20일과 60일 박스권이라 했고, 여기 처지면 안 된다 그랬고, 분명히 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으면 또몇 프로 세이브 되는 겁니다. 21만 2천원권 정도에서 던지라 그랬어. 분명히.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게 많은 빠지지 않습니까? 5% 세이브 해드렸다고. 지금 그냥 단순 계산으로. 더 빠지게 되면요? 더 세이브 해드린 거 아닙니까? 방송이 단호화가 됐으니까 한번 검증해 보시라. 자, 인실님도 반갑고요. 바이오가 약세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보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영업 적자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20일 깨면 안 된다 그랬는데 다 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추세가 역배열로 하락 추세 전환인 겁니다. 이평선 밑에 받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위에다 있습니다. 이거 지지한다? 안심할 수 없어요. 이번에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서너 번 터치했기 때문에 이거 깨고 내려가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주식에 대한 맹신은 안 좋은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방송 참고하고 계신 분들 많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잠깐 한번 체크할게요. 자, 현대건설 21일 위로 탄탄하게 받쳐놨고요. 자, 뭐 때문에 흔들흔들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남북 경협 다른 종목들은 좀 양호하네요. 자,
WMD, 그러니까 뭐 미사일까지도 다 포함해서 대량 살상 무기까지 다 포함해서 회의록에, 그러니까 합의문에 넣겠다라는 뉴스도 있고. 자, 그런 거 뭐 크게 대세에 큰 지장을 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한 부분들이 군사적으로는 더 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돌아가는 흐름을 봤을 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그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지금 좀 위태로운 건 사실입니다. 멕시코 장벽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셧다운도 실행했었고요. 그 부분 예산 통과를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지금 발동을 했는데, 저지 결의안이 상대편 야당인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서 그것이 타결될 가능성도 높고, 러시아 스캔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사태, 미국이나 선진 국가에서 지원품, 그것을 국경 인근에서 주고받을 때 발포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가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북미회담을 깽판을 칠까요?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큰 우려 없이 남북경협 대장주 아닙니까? 현대건설, 그죠? 대장주 들고 가면서 그냥 적당히 들고 가자. 이번주도 파다닥 안 그릴 겁니다. 현대건설, GS건설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날 때까지 안 던질 겁니다. 안 던집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그냥 적당하니 업무 보시다가, 유료 회원들은 닥터K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그널 날려드리고 있으니까 더 걱정할 필요 없을 거고요. 자, 무료 회원 여러분들은 한번 검증해 보셨다면 회비 아까워하지 마시고 유료 회원 가입도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드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학원은 무료로 배우진 않지 않습니까? 주식은 무료로 꼭 배워야 됩니까? 그냥 한마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셔라. 돈 아깝지 않도록 해드리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 기관 외국인 관심 있습니다. 여기 정도 위치에서 못 산다면 주식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탄탄하게 어느 정도 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해서 7만건까지 가는 거 별 무리 없다. 7만원이면 당장 봐도 10%거든요. 몇 억씩 질러놓은 분 계십니다. 유료 회원들. 자, 그분들께 닥터케이를 믿어준 만큼 보답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뭘로? 수익으로. GS건설도 지금 플러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외국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닥터케이가 예상하기로는, 자, 삼성전자도 보합으로 돌았었습니다. IT 전기전자가 주도주고요. 그 다음 바톤 이어받을 게, 바톤이라기보다 같이 상승 전환 가능해 보이는 가장 최우선 섹터가 건설 섹터입니다. 모양이 다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한, 왜냐하면 급등했거든요, 바닥에서. 자동차 관세, 미국의 뭐 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악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처졌는데 별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강세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리고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 화장품, 면세, 이런 쪽으로 지금 강세 업종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발맞춰 나갈 겁니다. 남북 경협 전체 섹터가 빨간불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그죠? 바이어는 까지고 있어요. 보경인가 노경인가 잘 봐라고. 응? 쓸데없이 한마디 찍찍 날리지 말고, 단타꾼? 단타쟁이? 단타로 수익 벌면 그거는 사기친 거냐? 중장기로만 벌어야 되냐?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포카, 도맛, 쿠키야. 아, 어려워. 포카, 도맛, 쿠키야. 맞습니까? 자,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건설, GS건설. 지금 현재 상황에 셀트리온은 크게 볼 이유가 없는데, S트래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S트래픽 우리 창의가 한 시간 동안 지금 못 본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남북 경협 상황에 수혜를 받으면 이것도 약간 반등할 수는 있는데, 일단 이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아, 이것도 이거지만 삼성 SDS 이거 체크하랍니다. 이거는 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밀리면 일단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장 시작했습니다. 자, 삼성 SDS 오릅니다. 잠깐만요. 제리 올려놨어.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일단 20일권 정도 밀리면 하자 그랬고, S 트래픽도 올라가니까. 자, 레이첼을 좀 날려줘. 창이, 일단 홀딩. S 트래픽 상승 출발. 일단 홀딩. 삼성 SDS보다 아, 모르겠어. 그냥 두개 적당히 보겠습니다. 위에 어차피 올려놨으니까. 현대차 보합, 현대건설 상승하네요. GS건설 상승하네요. 삼성전자 상승하네요. 예야. 현대차 보합이네요. No problem. 그냥 가면 돼. 출발 상황 양호.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좋으면 좋다 좀 눌러주시고, 무료 방송 1시간씩, 1시간뿐입니까? 하루에 한 서너 시간 합니다. 많게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닥터K를 더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남겨주시고, 쉴 때는 댓글 다는 애들한테는 일침도 가해주시고. 그쵸? 무료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수익 나시면 인증도 좀 해주시고, 공시 후원 슈퍼챗도 해주시면 또 고맙겠죠. 그죠? 삼성전자도 나릅니다. 참. 퍼펙트 아닙니까? 뭐, 무슨 걱정 있어요? GS건설 주력입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이제 붉은 불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땡큐 브로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있어요. 쌍끌이 들어오면 좋다 그랬습니다. 위로. 그죠? 야, 좀 가야 돼. 선물로 약간 컨트롤 중. 자, 프로그램, 소폭 매수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별로, 중요한 포인트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자, 현대건설, 외국계 매수세 유입. GS건설, 외국계 매수세 유입. 영아, 이건 알려드려. 현대건설, GS건설, 일단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외국계. 현대차는 외국계 매도 넣었는데, 이거는 기관이 좀 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까지 외국인 매수세 유입. 현대차 제외하고 전부 다 외국인 매수세 유입. 양호. 현대차는 원래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 이렇게 날려드리고. 자, 셀트리온 삼행제 빠진다고 이야기했고, 빠지잖아. 복용인가, 녹용인가. 헛소리 칙칙 날리지 말라고. 찢어진 아가리라고 함부로 나불거리지 마라. 강하게 이야기할게요. 반말 칙칙 섞어가면서. 뭐 하냐? 그따구로 날리지 마라고. 예의를 지키라고. 네가 안 지키는 예의, 나는 안 지킨다고. 셀트리온 삼형제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던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던지라고 이야기했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문제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문제 있습니다. 바이오도 안 좋아요. HLB 괜찮다 하는데 부르스 나자. 그죠? 안 따라 들어가요, 아직까지. HLB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관심 있다는 건안 빠지네.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무슨 이유? 우상향 적어도 털어냈잖아요. 위에 두 개 있긴 합니다만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다져 놓으면 그 다음에는 HLB에 관심 가질 거예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돌파 강하게 한다 그럼 눌림목 좀 따라갑니다. 바로 9만원권에서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지면 이평선 다 돌려내고 난 다음에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안 들어가요. 아무 때나 안 들어간다고. 삼성전자 샀는데 올라가네. 그죠? 겁나서 못 사겠죠. 그죠? 삽니다. 올라갑니다. 시장 판단이에요. 그죠? 현대차 여기서 사 들어가고 중장기로 간다 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얼마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작전 수행한 사람은. 그죠?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올라간다. 겁니다. 별 무리 없어요. 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안티도 많겠지만 함부로 주댕이 놀리고 하면 가만히 안 있어요. 캡처해가지고 다 조치합니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서비스하고 있는데 왜 그런 욕 들어야 됩니까 제가. 그죠? 물론 유료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지금 무료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료 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2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지? 왜 욕하는데? 뭘 잘못했는데? 빠진 데가 빠지고만 있구만. 헛소리 찍찍 날리고 있어. 자, 지금 IT 전기전자 강세라는 업종이란 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동차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 뭐 그만 그죠? 다 뻘개. 할 이야기 없습니다. 다 뻘개요. 바이오 안 좋다 그랬는데 분명히 안 좋다 그래서 바이오 안 좋습니다. 그죠? 남북 경협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죠? 올라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5G가 힘 좀 받네요. 그죠? 중국에 계신 홍기님, 요새 바쁘십니까? 영, 소식이 없으시네. 그죠? 대덕전자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죠? 금세 기관의 구인 쌍끌이 매도로 바뀌었는데 매도세는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딴 거 말고 이거 지켜봐야 되겠어. 코미팜. 영화 한번 날려줘. 창희, 코미팜도 양호, 홀딩. S트래픽은 마이너스 1%. 긴장. S트래픽 긴장. 그 다음에 코미팜은 양호. 날려줘야 되겠다. 에스트랩이 힘이 없거든. 더 쳐지면 안 되거든. 대웅제약이가 슬슬. 와, YG한테 또 날라간다. 와, 참. 그 파란 글로 뭐 GS건설, 삼성전자 이런 데 들어갔으니까 아쉬울 건 없어요. 더 큰 흐름을 보고 들어간 겁니다. 대웅제약이도 약간 관심이 있거든. 여기 상단에 있는 애들 다 관심 있어요. 그죠? 어떻게? 돌파되고 눌려주고 딱 뜨려고 폼 잡잖아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돈 없어요. 돈 없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삼성 SDS는 전략대로 20일권에 오면 매수합니다. 22만 5천원 꼭다리에서 안 따라가요. 지저분해 왔다갔다 하다 20일에서 딱 올라가고 20일에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아, YG가 더 올라가는구나. 대웅이도 괜찮아 보이고 SDI 와우, 시장이 안 나빠요. 그러니까 안 나빠. 현대건설 좀 흔들흔들. 별로 걱정 안 되고요. GS건설로 커버해내면 되고요. 현대차 플러스 전환하고요. 뭐 포트폴리오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다만 외국인 뭐 매도세, 이건 매도세도 아니고 그죠? 프로그램이 조금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장 초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물 물량하고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자 프로그램이 등락이 좀 있어요. 그죠? 여기만 안 깨면 양호합니다. 마지노선 여긴데 적당히 여기 안 깨면 좋습니다.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현재는 조금 마이너스다. 선물 그죠? 위에서 상승했다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더 치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 귀에서 지금 머릿속에서 블랙핑크 노래가 맴돌아요. 야, 현대건설 왜 또 미냐? 야, 뭐 걱정은 안 됩니다만. 좀 가면 되지. 짜증나게 만드네요. 아. 안 팝니다. 안 팔아요. 자, 현대차가 그죠? 힘 좀 받으려고 그러고 있고요. 건설주가 초반 상승세 유지 못하고 좀 대밀리고 있어요. 이거 아무래도 흔들흔들 좀 걸리려고 하는 작전인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해요. 쫄아가 던지고 그런 거 없어요. 삼성전자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GS건설 뭐 큰 무리 없습니다.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지금 닥터K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별 무리 없으니까 혹시 시청자 중에서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상담할 수 있겠습니다. 올려보십시오. 연대건설 외국계 매수세 그대로 지속 중이고, 자, 여기 밑에 뭐 5만 7천원 여기 안 깨면 그대로 들고 갈 겁니다. 평소하고는 좀 다르죠. 들고 갑니다. 그냥 바다다가 안 그릴게요. 자, 왜 그러느냐? 죽어야 될것 같으면 여기서 빠지고 여기 못 넘어가고 여기서 비실비실 하단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도 푹 깼다가 대번 들어 올리고 위쪽에 위치하죠. 밑으로는 보내면 불안하다는 걸 알아요. 뭐가 불안하다? 강하게 가기에 모양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여기 밑에 하단에, 그래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게 되면 여기 위에 추세, 그래도 위쪽에서 좀 놀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요. 누가? 외국인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흔들흔들해도 그냥 땡겨가지고 끝내고, 그 다음에 남북 북미회담 뭐 발표가 난다든지 해가지고 붕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들어갑니다. 안 던져요. GS건설 마찬가지입니다. 다 받쳐놨어. 다 받쳐놨습니다. 밑에 이평선 다 있죠. 수축했습니다. 볼린저밴드 삼각 수렴에 가깝게. 그러면 뜨면 응축되어 있는 힘이 위로 빵 터지면 위로 갑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쫄거 없고요. 현대차 그냥 올라가죠. 걱정 없습니다. 현대차 쫄인다 그랬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부럽습니다. 12만 5천원까지 노립니다. 일단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작전 수행했던 사람은 거의 보합 다 돼갑니다. 이제 아닌 사람들은 한2% 정도 마이너스. 그죠? 위에서 몰빵 때리고 아무것도 안한 사람, 그건 제 책임 아님.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컴투스. 컴투스 게임주 아닙니까? 그죠? 그냥 패스하십시오. 하락 추세 이제 돌려내려고 여기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 하락 추세 아닙니까? 하락 추세에서 돌려내려는 초입은 맞아요.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갈수 있으나 뭐, 그죠? 아직까지 완전 상승 추세 전환 못했기 때문에 그냥 관심 정도는 가져보셔라. 올라가고 탄탄히 받쳐놨고 그 다음에 재상승은 가능해 보이나, 올라가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올라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으니까. 요새 NC소프트가 어떻게 된거 몰라? 게임주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대장들이 좀 별로예요. 넷마블 돌려냈으나 지저분해요. 컴투스 돌려내려고 이제 폼 잡고 탄탄히 받쳐놨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하락 추세니까. 외국인 매도세고 기관 약간 매수세 있고, 넥슨 GT 올랐다 팍 빠졌고, 펄어비스 별로고. 자, 게임주가 다 전체적으로 좀 별로다. 업종이 그러니까 별로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RFHIC 아침에 들어왔다. RFHIC는 닥터케이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5G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오늘 아침에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여기가 매수 포인트거든요. 상승은 하고 있으나 꼭대기에요. 잘못 대응하면, 손실납니다. 얼마? 28,700원. 와우. 너무 꼭대기에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문제 생긴다. 28,760원 깨면 28,25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이고, 모양을 봐도 목표치 인근까지 어느 정도 왔어요. 근데 꼭다리에서 따라가면 안 된다. 여기서 사야 된다. 20일 인근. 여기 전고점 인근이니까 지금 벌써 저항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저항대거든요. 강하게 양봉을 못 치고 가고 흔들흔들하면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서 좋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사야 된다. 우리 에두님은 아마 이거 RFHIC 들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매매했던 종목이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못 들어갔다면 여기 돌파할 때 27,600원 정도 돌파할 때 따라가도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높게 따라갔어요. 오늘은 좀 아닌 거예요.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잖아요. 윗꼬리 달잖아요. 더 강하게 가려면 이렇게 안 흔들리고 그냥 쭉쭉쭉 갔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깨지면 안 좋아요. 그냥 여기서 다시 힘 받아가 올라가면 플러스 날 것이고요. 밑으로 처지면 별로인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익절했죠. 그죠? 매수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다. 그죠? 셀트는 삼행제. 아래 꼬리는 달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는 달고 있으나 207,000원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207,000원 넘어가는지 여부 체크하십시오. 그거 체크, 여기서 못 넘어가고 밑으로 쳐지면 약세 그대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셀트리온, 외국계 핵폭탄 날라오고 있습니다. 11만 주 날라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저항권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 보이죠? 7만원권 넘어가야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6만 400원대 여기 넘어가야 돼요. 모양 안 좋아요. 셀트리온, 다시 20만원권까지 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를 지지할 것인지 여부 체크하셔라. 자, 레이첼은 현금 일부 매도 후 재매수 타임 보고 있다. 그렇게 해도 되지 뭐. 빨리빨리 되는 사람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중장기 내지는 직장인 모드로 지금 매매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레이첼이는 그래도 선수급 지금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눈으로 보이는 대로 하면 돼. 올라갔다 밀리는 거 이거 못 쳐다보고 있겠잖아. 그럼 던지면 돼 본인은. 그리고 다시 적당히 사넣을 줄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레이첼이는 닥터 K방의 팀 K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채팅방 그리고 유료 채팅방에 닥터 K의 의견을 전부 다 타이핑해서 날려주고 있는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박수! 땡큐! 너가 봉사한 만큼 내 마음은 너를 위해서 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나도 꼭 보답을 해준다. 자, 대웅제약이도 괜찮아. 지금 현재 레이첼아, 너 대형제약 한번 사볼래? 딱 모양 만들었는데? 어? 한번 사봐. 저번에 폭삼해야지. 참. 어차피 건설주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못 사면 어디서 사겠냐? 묻혀지면 다시 사도 되고, 그지? 여기 딱 올라타는 모양 아니야. 와, 진짜 짜증나게 만들었잖아. 던지고 나니까 날아가가지고.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참고로만. 이런 거 있다. 야, S 트래픽은 던져야 된다, 이거, 진짜로. 창이야, 11,000원 깨면 무조건 던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도 1.3 빠지고 있네, 야. 회이드 같잖아, 지금. 아. 그거 던지고 갈아타야 되는데. 그거 던진 돈 가지고 대웅이하고 현대건설 눌리는 거, 이런 거 딱. 그런 거 딱 들어가면 딱 아다리에 떨어지는데, 응? 봐봐, 외국에 계속 들어와. 붕 떴다 쭉 밀리지. 한번 사주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으나 외국인 안 잡아주고 선물 매도로 시장 조금 쉬어가고 있어요. 강한 상승세 유지 못하고 좀 밀리고 있으나 크게 우려할 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보스 캠텍 익절하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도 되나? 보스 캠텍. 좀 기다리세요. 요 정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6,000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부담스럽잖아요. 음봉 나왔어요. 좀 처지는 게 더, 가능성 높으니까 66,300원 정도 눌림목 주면 그때 사셔라. 보스캠텍도 여기 딱 있어요.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상승 초입에 못 들어갔다면 눌림목 줄때 들어가라.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신라젠 72,800원. 질문이라니까 버블 터져요. 72,800원. 질문하신 분들은 다 좋아요 하면서 눌렀습니까? 눌러주셔야 돼. 그죠? 72,800원. 자, 이거 단기 박스권 정도는 유지할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가 안 좋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모양을 보자면 69,500원 여기 팍 깨고 내려가면 문제가 있으나 아마 여기를 조금 왔다 갔다 할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72,800원이니까 한번 치고요. 상단에 올라가면 75,000원권 아닙니까? 여긴 또 넘어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 박스권일 것 같거든요. 올라타면 적당히 청산하는 게 나아 보이고 밑으로 쳐질 때 69,000원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 여기 깨고 내려가면 손절해야 될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내공이 쌍끌이 매도입니다. 완전 패대기 치고 있어요. 별로입니다. 일단 여기 갇혀 있어요. 별로입니다. 우상향이 아닙니다. 그죠? 대박 갔다가 대박 밀리고 그냥 비실비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크게 좋아 보이는 모양 아닙니다. 그에 비하면 이런 건설주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우상향 아닙니까? 여기서 뜨기만 하면 올라가요. 모양이 이게 훨씬 나아요. 민웅님, 이것이 모양이 훨씬 좋아 보인다. 맞는 것 같다. 1번. 아니야. 뭔 이상한 소리. 2번. 이게 모양이 훨씬 좋은 거 맞아요. 앞으로 이런 걸 선택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신라젠하고 비교해 볼게요. 얻은 게 나은지.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다음엔 제대로 할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얻은 게 나와 보입니까? 우하향 막 꼬꾸라지고 있고 위에 이평선 있고 힘없이 횡보하고 있고 이거는 이평선 다 깔아놓고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딱 모양이 만들어져 있잖아. 탄탄하게 받쳐놓고 이거 하셔야 돼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아 친절해. 자, 누가 이래줍니까? 아침 바빠 죽겠는데 그죠? 대웅이 관심 있어. 이 올라와. S트래픽은 내가 관리해주려고 올려놓은 거고 삼성 SDI도 관심 있어요. SDI도 관심 있어. 그러다 보니까 IT에 편중이 되죠. 그럴 수밖에 없어. 여기가 주도주군입니다. 보세요. 우상향 아닙니까? 삼성전자 들어가 있다니까? 한 400원이라도 플러스네. 그죠? 지금 무료 채팅방에 새로 들어온 분 계신데 많이 좋아할 겁니다. 아마. 창이 듣고 있네. 그러면 야, 현대건설 와 진짜 짜증나게 한다 이거. 날려줘 창이. 에스트래픽 날린 거 가지고 돈 들고 있다가 일부 대웅제약사 이렇게 유료 회원들한테는 더 자세하게 날려드립니다. 다른 카톡방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딱 포인트 나오면 사사사 팔아 팔아. 확실하게 의견 제시해드립니다. 그거 잘 못하거든요. 왜? 덤탱이 쓰거든. 잘못하면. 잘못 안 맞으면 반대로 가고 하면 쪽 팔려가지고 말을 못하거든요. 닥터케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률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현차 본전 언저리. 그러니까요. 전략대로 하면 다 어느 정도 돼요. 여기 위에서 한번 사놓고 어떡하냐 하면 어떡합니까 저보고. 그죠? 플러스 날 겁니다. 12만 5천 이상 밥 보고 있어요. 윤기님 반갑습니다. 새로운 신세계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씨, 현대건설 빠진 것 때문에 좀 신세계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사고 난 다음 잘 갔는데 이거 가면 돼요. 여기 샀잖아. 그죠? 아침에 뭐 적당히 했어도 되고 아니면 중장기로 들어가면 돼요. 이거. 그리고 현대차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 플러스죠. 야, 사자마자 던지란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 던졌으면 박살.
낡고 막아드렸고, 그죠? 윤기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그죠? 그냥 내가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자마자 그냥 포트폴리오 빠방하게 뻘겋게 가는 거 맛보고 계실 겁니다. 셀틴 헬스케어에서 피멍든 가슴 닥터케이와 함께 치료해 보시죠. I'm 닥터케이야. 무료 채팅방 가입 원하시면요, 지금 방송 실시간 방송 밑에 있죠, 안내해 보면 방송 안내 지금 실시간 보고 있는데도 있을 겁니다. 닥터K한테 1대1 오픈 채팅 신청하십시오. 무료 채팅방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비밀번호하고 알려드립니다. 적극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료 채팅방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괜찮아 보인다, 믿음 간다 하시면 유료 채팅방 들어오셔서 서비스 받으십시오. 돈 안 아깝게 해드릴게. 돈 안 아깝게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웅제약 4 이렇게 딱 했습니다.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 포트폴리오 약간은 분산시킵니다. 딴게 아니라 현대건설, GS건설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던진 사람 있다니까. 또 다른 사람, 다른 포트에서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괜찮아. 이 봐봐, 보통 사람 못 살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죠? 못 싸요, 겁나가지고. 근데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거 방송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자, 이 대웅제약 이제 슬 일로 올립니다. 아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예전 상황 한번 볼까요? 와,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랐죠?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우와, 많이 올랐잖아. 그 다음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토요일, 일요일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 정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돌려내고 꼭대기, 네, 우리가 보기에 그냥 많이 올라간 것 같죠? 여기입니다, 여기. 붕, 더 올라간다고요. 그게 추세입니다. 그죠? 돌려내고 많이 올라간 것 같잖아. 더 올라간다니까, 못 사가지고. 오늘도 외국인 들어오네. 그죠? 노 프라블럼입니다. 현대건설만 좀잘 가면 되는데 왜 이럴까? 아, 짜증나. 근데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장중 흔들기 내지는 좀 흔들기 성향이 있다 생각합니다. 왜? 짜증나잖아 지금. 그죠? 짜증나죠? 이씨, 가면 좋은데 가다가 밀어버리고, 여기 앞에도 지금 세 번째 그래요. 확 밀어버리고 확 밀어버리고. 근데 땡겨 올리죠? 짜증나게 만들어가, 던질려는 의도도 있다 생각합니다. 짜증나게 만들어가지고. LG 디스플레이. 더 기다려. 더 기다려야 돼. 아, 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눌리고 왔다 갔다 확 돌려낼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프린트 스크린. 다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야, 장중에 이렇게까지. 하하, 참, 여유. 이것이,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다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이평선 완전 다 돌려놓고, 딱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양봉 쓸 때, 그때 매수 타이밍입니다. 레이첼이 알고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아시겠죠? 여기 저항을 쭉 내려오고, 이 이평선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주가는 왔다 갔다, 이렇게 장중 봤다, 빵! 뚫을 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 치고 갈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럼 치고 가면 어떻게 하면 된다? 치고 가면 눌리먹 주면, 치고 가면 눌리먹 줄때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렇게 시나리오 잡으면 돼요. 야, 현대건설이 짜증난다 이거. 와, 건설주가 GS건설, 대림산업, 대림산업 워낙 많이 올랐던 거, 이거 좀 처지고 있고. 이거하고는 조금 성향들이 다른 거잖아. 야, 남북 경협이 두드려 맞고 있네요. 이거 약간 테마성이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안 던집니다. 안 던져요. 무슨 뭐말 한마디에 뭐 올랐다 내렸다. 야,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테마주입니다. 사실은 그게 테마주고요.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푹 올라갔다가 푹 빠지고 하는데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던집니다. 그죠? 겨우 20일 간드랑간드랑 모든 이평선 아니죠. 밑에 까라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지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여기 때문에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쫄지 않아요. 아, 뚫고 눌려주면 괜찮을까? 질문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 못했네. 뭐 그래도 되지. 근데 그런 것보다 이런 것보다 더 잘 가는 거 SDI 이런 걸 차라리 노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확실히 다 돌려냈잖아. 벌써 다 돌려냈고 적당하니 이런데 근처 오면 한번 사보든가, 아니면 삼성전자 들어갔잖아. 삼성전자에 집중. 그냥 삼성전자에 이거 눌리면 여기서 사고 올라가면 적당히 팔아먹고 이거 왔다갔다 여기에 집중. 일단 IT 전기전자 1등에 집중. LG 디스플레이하고 잽이 안되지. 삼성전자 대용지역 4하고 난 다음에 올라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있어요. 뭐 5개 중에 1개 벌었고 나머지 벌금 됐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빨글려면 너무 욕심 아닙니까? 자, 팬놈 또 팬다고요? 올라갔던 거 손 빨았으니까 눌려주니까 한번 또 슬 관심 가집니다. 뭐 현대건설만 돌아오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자, 시장 반등 시도 중입니다. 자, 외국계 매도세 별로 안심하니까 그건 같이 날려드려. 외국계 매도 별로 안심해서 크게 우려할 거 없다. 시장 돌아서고 있다. 에이, 다시.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벌거죠. 그러니까 뭐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코스닥 시총상에도 그냥 거의 벌게요. 별로 걱정할 거 없고,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만 약세입니다. 그죠? 나머지 뭐 그만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도 관심 끄십시오. 삼성이 미네 어쩌네 해도 이거 벌써 시장에서 많이 팽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 뭡니까? 분식회계 논란 이것 때문에 지금 두 번이나 말이 있었잖아요. 별로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가지 마십시오. 셀트리온 삼행제 관심 끄는 거 좋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 별로 안 좋아요. 거품이 많이 끼었다가 거품 빠지는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 바이오 시밀러 계통 별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HLB 괜찮아 보인다 관심 가진다 그랬어요. HLB는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상단을 올려놓습니다. 일단 그리고 대웅제약이 관심 조금 있고요. 야, 실리콘웍스 이거 날라간 거 봐. 야, 추가해놨 여기 딱 추가해놨잖아요. 그죠? 오늘도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데 조금 강세. 엔터 약간 강세. 5G 강세. 약세는 남북경영. 참 황당하네.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놀래라.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다음 카페 선물 계좌 만든 거 찾아볼 수 있나? 다음 카페 선물 계좌 만드는 거는 없는데요. 증권사 전화하면 돼요. 증권사 전화해가지고 선물 옵션 계좌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면 딱 만들어줘요. 아시겠죠?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문 F를 깔면 됩니다. Future. 그럼 나중에 그 상담원한테 가르쳐 달라 하십시오. 그럼 돼요. 앱에서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선물 거래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면 계좌 개설하시고요. 교육 받으시고요. 등등등등 이야기할 겁니다. 만들어 놓으십시오. 닥터K 옵션 트레이드입니다. 언젠가 한번 터트립니다. VIP 회원들 50만원 아깝지 않게 해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곱하기 몇 그죠? 장담은 못하나? 장담은 못합니다. 어떻게 장담해요? 방송 때려치우고 그건 하고 있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확률 높다. 거기까지 딱 이야기할게. 확률 높다. 분석에 대한 확률이 높다. 그렇게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어저께도 잠을 왜 그렇게 설치는지 몰라요. 계속 깼어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선물로 컨트롤하고 있다. 선물 매도 많이 때리는데 주가가 별로 안 흔들리죠? 그러니까 심하게 매도 때리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밑으로 연락이 조지려고 하는 건 아니다. 적당히 속도 조절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만. 에이. 선물로 속도 조절 중. 그리고 코스피 매도세, 외국인, 코스닥에는 매수, 쌍끌이 매수. 그 다음에 코스피 100억대 매도는 큰 규모 아님, 시장, 양호. 이렇게.
5G 이쪽이 또슬 좋아지네. 자, 아까 RFHIC 질문하셨죠? 지금 상황이면 양호하게 홀딩 가능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밑으로 안 처지고 올라가면 이렇게 안 처지고 처지면 곤란하다는데 안 처지고 올라가면 양호한 겁니다. 더 홀딩 가능한 겁니다. 이제 더 홀딩하다가 어디선 팍 깨는 음봉 같은 거 나오면 조금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이렇게 해 나가셔라. 아까 그죠? 쿠키님 그죠? 이거 질문했죠? 이렇게 되면 양호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홀딩인 겁니다. 홀딩. 여기가 안 깨졌기 때문에. 아, 5G가 지금 괜찮네.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앞전에도 푹 뺐다 들어올리고 지금 뭐 남북 경협이 눈치 싸움인 것 같아요. 그죠? 이슈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 앤드 그 기대감 뉴스 하나로 휘청휘청. 자, 그러나 현대건설은, 모양이 어느 정도 다 만들어졌고, 앞전 상황들 봤을 때, 땡기고 한걸 봤을 때, 위험하지 않다. 판단하고 있고, 들고 갈 거다. 외국인 계속 사고 있다. 걱정 안 한다. 그리고 GS건설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양, 밥이 뜸이 들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비교적 저점 부위고 분할 매수했다면 올라타면 플러스권 전환 충분히 가능하니까 홀딩할 거고요. 삼성전자 괜찮아요. 대웅제약 자 눌림목 구간이니까 살만합니다. 여기도 이것 대웅제약은 18만원 안 깨지면 홀딩할 겁니다. S 던지고 대웅 교체. 자, 그리고 시장은 약간 순고르기 양상이다. 강하게 상승했는데 추가 상승 틀어막아 놓고 속도 조절 중이다. 누가? 외국인 선물로 더 이상 강하게 못 올라가게 지금 속도 조절 중이다. 야, 신영아, 걱정 많이 했어. 참, 삐졌나 싶어서. 자, 그래서, 그죠? 그냥, 그만 해요. 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선물, 상황 체크하시고, 미국 선물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죠. 5, 플러스, 다우존스 플러스 0.38, 나스닥 플러스 0.43, 상승 중입니다. No problem. 자, 영화 마지막 멘트 하나씩 날려드려. 미국 선물, 양호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국인 소폭 코스피 매도세이나 걱정할 정도 아니고 중국도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분위기 양호하니까 그냥 홀딩하셔라 그렇게 아시겠죠? 자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그죠? 5개 중에 1개. 삐리삐리. No problem. 그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K 유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비 안 아깝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뭐돈 많이 벌어드린다 이런 자신 못해요. 하지만 회비 아깝지 않게 케어해드리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길잡이 해드릴 수 있다. 그죠? 강의 다수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실시간 방송들 시그널 제시했던 거다 녹화 방송 있으니까 중요 포인트 포인트에서 한번 체크해 보셔라. 폭락 그 심할 때 현금 100%로 네번다 피해냈고 바닥 두번 정확하게 잡아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을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 판단이고, 믿을 사람 믿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눌러주시고요. 주위 지인들에게 무료 방송 아침에 하던데 들을만 하더라 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무료 방송 고맙다 생각하시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닥터케이 더 힘이 나겠죠? 광고 좀 봐주십시오. 3,000원도 못 벌어요. 추천 방송 핵심 필살기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닥!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